건강보조식품 비싼 거 사시는데 네네. 아 그거 한 번 사는 게 1년치 약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아. 여러분 그거 안 하시는 거는 정말 손해라고 하실 수 그거는 있습니다. 꼭 해야 손해.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신소의 여성위원회 대표원장님이신 박정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갱년기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갱년기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주셨고 또 질문 주셨는데 가장 많이 걱정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호르몬 치료에 대한 거. 네, 호르몬 치료. 그리고 또 증상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장님. 자, 일단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갱년기가 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들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이 이렇게 화끈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안면 홍조. 또 불면증. 불면증. 집중력 저하. 또 우울증. 우울증. 이런 신경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식기 쪽으로는 질 건조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광이 약해져서 소변이 자주 보는 거 못 참는 거 이런 것들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또 골다공증이나 근 감소증 이런 것들이 생기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피부가 얇아지니까 잔주름이 늘어나시고 노화에 대한 얼굴 네. 그 다음에 이제 체형도 네. 남성형 체형으로 S라인이 줄고 네. 복부 지방도 많아지시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또 나이살이라고 하죠. 네. 우리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방량이 증가하는 비만도 네, 생기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냥 다채롭게 오는군요. 네, 그 숫자로 말하면 160가지 네. 이상의 네. 갱년기 증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고. 사실은 호르몬 감소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갱년기 치료, 호르몬 치료 일단 하게 되면은 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화가 돼서 자연적으로 호르몬이 떨어지면 네. 그냥 그거를 수긍을 하고 네. 그냥 노화를 받아들이지 왜 그걸 호르몬제를 먹느냐. 네. 유방암이나 근종이나 다른 혈전이 생기지 않느냐. 네.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먹으면 평생을 먹는다라기보다는 옛날에는 5년이나 10년하고 끊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최근에는 한 75세 정도까지도 그래요? 네, 연장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또 예외적으로 뭐 한 85세, 90세까지도 본인이 이상이 없으면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는 5년, 10년만 하면서 끊었던 얘기는 네. 오래 먹으면 위험성이 있을까 봐 끊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네. 더 오래 먹어도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말의 오줌 이런 생체에서 여성 호르몬을 임신한 말의 오줌에서 추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피임약도 만들고 그래서 합성 호르몬제를 만들었죠. 네, 맞아요. 합성 호르몬제를 네. 만들어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쭉 10년마다 계속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아직도 계속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새로운 약들이 나오게 되고 용량도 조절하게 되고 개인에 맞는 질환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군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길게 먹어도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더라. 네네. 제가 우리 호르몬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일단 유방암 걱정하시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혈전입니다. 아, 혈전? 네. 호르몬제를 이제 장기 복용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랬을 때는 혈전에 생기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서 먹는데, 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고혈압이 있는 분, 네. 당뇨가 있는 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네. 네, 이런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네, 네, 네. 이거 외에 또 비만, 네, 이런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호르몬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네, 그렇죠. 의사가 이제 같은 호르몬제라도 좀 다르게 쓰면서 용량도 다르게 네, 리커멘드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 경과 체크를 하게끔 네. 해드리죠. 그렇게 네. 하면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호름 이제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호르몬제를 안 드시면 네. 더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아, 반대네요? 네네. 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그 조그만 식사생활을 하시, 조그만 음식을 드셔도 네. 그게 이제 살이 많이 누적이 되고 네. 또 대사 기능도 떨어진데 운동량도 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살이 찌는 거로 느껴지시는데 네.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먹었더라도 호르몬제를 안 먹었더라도 이제 완경이 되시면 살이 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살이 많이 찌느냐가 문제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먹게 되면 유방이라든지 엉덩이에 살이 이제 여성형으로 그 지방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S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냥 나이가 드시면 이제 네. 복부 지방 많이 생기죠. 뭐 상체 비만 많이 생기니까 네. 약간 남성형으로 그런 이제 이렇게 두리뭉실한 살이 많아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호르몬제를 먹어도 안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런데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는 살이 찐다기보다는 이제 여성형의 몸매로 바뀔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어떤 호르몬제를 먹으면 네. 좀 살이 찐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처음에는 우리 몸에 수분량이 많아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손이 불편하고 가슴도 좀 붓는 것 같고 얼굴도 붓는 것 같으니까 급격하게 살이 찐다고 느끼시는데 사실은 수분이 좀 세포에 많이 쌓이는 것을 느끼는 증상이시죠. 네, 그래서 그것도 살 찐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 찌는 건 아니네요, 그거는. 네, 실제로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또 유방암, 자궁암입니다. 네, 자궁근종. 네. 자,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오늘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 네. 실제로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가 줄지는 않고 네. 안 드시는 것보다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 네. 네, 그것은 맞는데 네. 그 빈도가 굉장히 적고요. 또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력이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네. 50% 이상이 가족력입니다. 체질적인 거라서 우리가 그런 아 내가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냐는 체질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가족력이나 그런 검사를 해보시고 호르몬제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리스크를 떨어뜨리진 않고 약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네.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찾아낼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은 고려를 하지만 먹을 수는 있다. 네네. 드시는데 문제 없다. 네네. 자궁암은 어때요? 자궁암은 여성 호르몬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궁근종은 네.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자궁근종이 우리 여성 전체 인구의 35%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예, 근데 근종이 막 자라다가 40대부터 자라다가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완경이 되면 근종이 더 안 자라니까 자궁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완경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 근종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근종이 있지만 너무 크지 않은 근종인 경우에는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제 중에서도 어떤 호르몬제를 네. 복용할 수 있게 하는데 네. 그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근종 사이즈를 재서 네. 1.5배 이상이 되면 네.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약을 바꾸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근종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호르몬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또 최근에는 네. 두 번째, 근종이 있더라도 네. 우리가 완경이 되기 전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근종 사이즈를 줄이거나 근종을 비활성화 시키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게 신의료기술로 우리가 네. 뭐 자궁근종 하이프 치료라든지 아, 네. 고주파 용해술은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근종을 줄이거나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완경이 되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전이랑은 많이 차이가 다른 점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근종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는 약도 달라졌고 네. 또 하이프를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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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여서 할 수도 네. 있고 줄여서 이제 비활성화 시키면 근종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호르몬제를 먹어도 그게 다 커지지가 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절대 금기는 지금 현재 네.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아, 네. 네. 그래서 유방암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 네. 유방암을 치료를 하고 우리가 5년 동안 네. 유방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중에는 우리가 호르몬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알아서 이제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실 거고요. 네. 네. 유방암 환자들이 끝나고 치료가 끝나고 호르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불편한 증상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우리 여성분들을 많이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걸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맞아요. 네네. 네. 어떻게 많이도 안 들죠, 그거. 네. 아, 호르몬 약을 보험이 되시잖아요. 아, 보험 되잖아요. 50세 아, 이상은 보험이 돼서 한 달 약값이 몇천 원 정도 아, 되시고 네. 네. 우리가 비급여로 비싼 약들은 이제 몇만 원 하지만 네. 보험이 되시는 약들은 정말 비용이 저렴하고 네. 한 번 가시면 세 달치까지 처방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 비싼 거 사시는데 네, 네. 아 그거 한 번 사는 게 1년치 약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계산을 실제로 따져보시면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3개월마다 가까운 병원에 있는 원장님 얼굴도 보고 네. 안부도 물어보고 호르몬 네. 처방을 받으시면서 네, 네. 다른 거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호르몬을 드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에 네. 비용이 좀 든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네,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진단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하는 검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간단히 몇만 원 더 쓰시면 하실 수 있어서 네. 여러분 그거 안 하시는 거는 정말 그쵸? 손해라고 하실 수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해야 손해. 됩니다. 검진은.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뭐 호르몬에 대한 궁금증을 예, 확실하게 풀어주신 우리 박정원 위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속이 네. 다 시원해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또 저희가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여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이 네. 정말 활기차고 제2의 인생을 정말 그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가 적극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